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 몰입니다.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오늘은요, 시니어 골퍼를 위한 진정 멋진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바로 G3 실버 2020 버전입니다. 네, 제가 시작을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클럽은요, G3 실버입니다. G3 실버. 이 G3는 어떤 급으로 보면 되냐면 다이와에서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비싼 거, 금세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좀 내 힘보다는 얘한테 좀 의지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멀리 날려 보내주는 거,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좀 비싸고 멀리 가는 그런 클럽의 브랜드입니다. G3는요, 가장 위에 G3 시그니처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G3 실버가 있고요, 그 아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G3 플래티늄 3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3 엘파라고 해서 풀세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로 이 녀석은요,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출시가 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실버 모델인데, 실버는 1, 2, 3, 4, 5, 6, 7, 8에서 이제 버전이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버 8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실버 2020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특별한 과학적인 기술이 접목이 됐는데, 지금부터 놀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헤드 모양을 보면, 거기서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쭉 빠진 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툭 튀어나온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이렇게 봐도 뭔가 이상하다 이거. 보통 밑으로 착 꺼지는데 얘는 오다가 툭 올라가는 걸 보시죠? 이렇게 올라간 게 보여요. 여기에서 뭐가 연상이 되세요? 우리 항공기. 항공기 보면 우리 그 요즘에 뭐 A380이라든지 아니 거기서 보면 뭐 벨루라라고 하나? 이 돌고래 모양도 있고 이제 그런 이 모양을 연상케 하는 헤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룬 크라운은요, 오히려 이쪽이 두꺼워서 저항이 많을 것 같지만 앞쪽이 얇고 뒤쪽이 크게 하면서 공기가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클럽 헤드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난류, 그러니까 우리 뭐 난기류라고 하지만 난류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바람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비교적 그게 뭐 몇십 킬로 그렇게 되겠어요? 하지만 약간의 스피드를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접목을 시킨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오프 또는 다이와 테크놀로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파워트렌치잖아요. 얘는 진짜 잔인해. 파워트렌치가 다른 클럽들은 뭐 여기선 요 정도 있다고 치면, 이거 끝에서부터 아이고 샤프트 밑에까지 와 있어. 그러니까 수축이 빡 됐다가 확장이 확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파워트렌치를 넓게 배치를 해서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끝부분이 아무래도 좀 약 취약해져서 이 클럽 페이스가 깨지지 않겠냐라고 제가 했더니, 아, 네오 티탄 페이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 옥 선생이 쳐가지고 깨진다고 하면 바로 무상교체가 되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이 관계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뭐 이거는 일단 좋아. 그래. 볼룬 크라운 있어. 그 다음에 파워 트렌치 있어. 그런데 이 G3라는 녀석들은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반칙왕이에요. 이 R&A나 USGA에서 정해놓은 그 룰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 티탄 페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반발 개수가요, 우리 보통 그 룰에는 0.83을 넘으면 무조건 비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클럽 자체에 자신감 넘치죠? 이 아래쪽에다가 non-conforming이라고 써놨어요. 이 라인에다가 non-conforming. 이거 공인된 채 아니야. 공인된 채 아니니까 알아서 잘 써. 그렇게 써놨고, 반발 개수 0.84, 그리고 유틸리티나 우드 계열로 가면 0.875까지 나오는 반발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니어층에서는 오히려 G3 플래티늄 3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샤프트가 물건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샤프트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헤드는 뭐 물론 예전부터 멀리 나가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파운트렌치 늘려서 좀 거리가 많이 늘어난 건 내가 알겠는데 이 샤프트가 굉장히 특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봤더니 뭐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뭐 45.75인치에 C9 정도 나오는 레귤러 샤프트 그리고 이렇게 휘는 거 그 정도인데 뭐가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도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게 G3 실버에 꽂혀있는 샤프트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연습도구인데요. 체험도구 또는 연습도구인데 잘 보세요.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는 일단 그 낚싯대에서 이미 그 명성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샤프트 많은 기술만큼은 이 시트지라고 해서 좀 종이는 아니지만 이 합성 재질의 시트지를 많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샤프트와는 다르게 이 G3 계열은 어떻게 샤프트를 말았냐면 이렇게 말고 똑같이 말고 또 말고 또 말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고 요만큼부터 다시 말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말고 말고 해서 아래쪽과 위쪽을 갖다가 겹쳐 말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가 더 두껍겠어요? 위아래가 더 두껍겠어요? 아, 당연히 위아래가 더 두껍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똑같이 그립을 잡았어요. 여기 보면 이게 G3라고 그립이 돼 있죠. 그립이 있는 상태에서 딱 잡았어.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보세요. 위아래도 흔듭니다. 어때요? 흔들리긴 해도 뭐 보통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흔들면 이거 보세요. 같은 무게 추잖아요. 아까 위아래가 지금 좀 두껍게 말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걸고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 쳐질 수 있는 우리가 골프채가 팍 해서 토크 때문에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좌우의 탄성만 받칠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드 자체가 여기서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별로 안 움직이는데 이 좌우는 굉장히 흔들림이 느껴지는 그렇다고 막 낭창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공을 한번 쳐보면 여기서 아유 이렇게 쳤을 때 별로 힘 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150이나 나갈 스윙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나가요? 뭐 거의 190 나가네. 한번 200 쳐볼까요? 아유 힘들어. 이렇게 툭 쳤더니 한 190, 한 3. 그냥 이 옆만 지금 느껴보는 거예요. 사이드 블로우. 이렇게 쳤더니 이것도 한 190 정도 나가네요. 의외로 살살 치니까 자 또 자 이렇게 그랬더니 굉장히 이건 한 190 조금 넘었겠다 그죠? 그래요. 190 한 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클럽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200m가 소원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옥 선생이 칠 때 막 다른 클럽처럼 빡빡 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옆으로 뺐다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만 쳐요. 그랬더니 뭔가 휘청하면서 딱 때려주는 느낌이 있네. 그러면서 200이 딱 거의 나가네요. 199.8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치기가 편한 거예요. 제가 이 G3 실버 2020 클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막 280m 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280m 칠 사람 같은 게 뭐하러 이 클럽을 써요? 더 딱딱한 거 써가지고 좀 방향성도 보장받는 걸 쓰지.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힘없는 분들이 여기에서 딱 잡고 옆으로만 이렇게 치면 방향성 보세요, 방향성. 그리고 툭 쳤는데 200 나가잖아요, 200. 아, 이 힘이 없겠어. 이 힘이.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할 때 시니어 분들을 위한 클럽이다. 괜히 40대 분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클럽 사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은 시니어 분들 대로의 어떤 고충이 있어요.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날아가면 10m, 20m만 더 편하게 날리면 내가 골프가 너무 쉬워질 텐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요 정도만 때려도 이건 조금 덜 맞았는데 뭔가 옆에서 딱 때려주는 느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때려도 196, 한번 한 210, 220 쳐볼까요? 그럼 제가 폼이 커지나? 그래서 이거 한 210 나가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208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쓰고 스냅 쓰는 것만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왜 모든 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냐면, 저 보세요, 제가 세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공이 쭉 떠서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도 약하고. 그런데 저는 그 치면 한 이 정도 치면 250 넘어야 되는데 한 240 정도 나가요. 왜? 샤프트가 제 힘을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 G3 플래티늄 3가 이 녀석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G3 플래티늄 3는 완전 시니어용이 아니라 시니어 쪽에 들어가고, 뭐 제 나이나 뭐 제가 47이니까 한 50대 되는 분들이 힘은 좀 있는데 비공인을 쓰고 싶다면 G3 플래티늄 3가 맞고, 누구한테 얘기 못하지만 나는 그냥 사실 힘이 없어요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G3 실버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G3 시그니처를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렇잖아요. 막 뭐 마지막에 쓰는 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실버 라인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이런 리뷰는 지금 처음 하잖아요. 무조건 막 세게 쳐서 멀리 보내고 막 이런 것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르신들 보고 계신데 막 수렵해가지고 쫙쫙 날아가고, 제가 이걸로 이거 보세요, 이 채 막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가 진짜 멀리 쳐볼게요. 딱 해서 막 가서 딱 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클럽은 샤프트 자체가 제 힘을 버텨줄 수 있는 클럽이 아니에요. 다만 힘이 200m 또는 200m를 못 치는 분들이 칠 때는 최적의 성능을 내서, 최적의 성능을 내서 너무나 쉽게 200m를 날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클럽이라는 데 있어서 이 클럽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오히려 이런 막 이런 클럽 가지고 그냥 처음에 보세요, 제가 277이죠 막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리뷰예요. 오히려 얘는 파워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클럽. 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클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타고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드 한 봐요. 우드는 뭐 정상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15도, 18도, 21도에서 3번, 5번, 7번 그렇게 있는데 똑같이 파워 트렌치를 갖다가 무지하게 길게 잡아놨어요, 얘도. 그래서 이 파워 트렌치 길이를 갖다가 기존 모델에 비해서 3.7배 늘려놓은 거예요. 유틸리티는 5.3배인가 막 그래요. 뭐 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풀스윙을 멋있게 해가지고 쫙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막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치는 걸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고요. 200 넘으면 뭐 할 거예요. 힘은 잔뜩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큰 부담 안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프트가 좌우 탄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서 사이드 블로우로 해서 이렇게만 쳤을 때, 이렇게만 쳤을 때 지금 5번 우드입니다. 5번 우드. 5번으로 뭔가 딱 때려주는, 지금 190 정도 찍혔는데 딱 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거리를 내는 정말 클럽만, 아이고 내가 너랑만 같이 가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뭐는 그냥 아이고 골프는 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동반자와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지금껏 옥 선생은 리뷰를 할 때 아 이게 거리 많이 나갑니다, 많이 뜹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지금 제가 쳐보니까 어때요? 엄청 뜨죠. 클럽이 엄청 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우드가 너무 어렵고 유틸이 안 떠서 걱정해요. 근데 얘는 일단은 킥 포인트가 아예 로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맞자마자 떠요. 그냥 맞자마자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거리대로, 그다음에 탄도는 탄도대로 여러분의 실력보다 클럽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결과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시니어 분들에게 이 클럽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 클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공인을 원하는데 힘이 좀 있는 분이라면 G3 플래티늄 3 라인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클럽에 의존을 하고 싶소, 그리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나는 200만 치는 게 소원이요 하는 분들은 G3 실버 2020 라인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클럽. 유틸리티도 뭐 엄청나요. 무슨 뭐 완전히 앞부터 뒤까지 다 파놨어. 그런데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실버 쪽에 왔을 때 무슨 뭐 실버 컬러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금장 컬러가 G3 플래티넘 3보다는 좀 더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4번 유틸리티인데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아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정도 힘이 없으시겠어요? 제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허리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때리세요. 이게 아닌데 또 손목으로만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지금 유틸리티가 거리가 뭐 지금 한 170 정도 나가줄 건데 이 힘이 없으시겠냐고요. 아무리 어르신들이셔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모든 클럽은 샤프트가 단단하고 아니면 탄성이 좋고 무슨 비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체 조건에 맞는 역할을 해주는 샤프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샤프트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G3 라인이라는 거예요. G3 위에 시그니처 라인 그리고 G3 아래쪽에 실버 라인이 이 샤프트의 위아래를 축소시키고 위아래 움직임을 감소시키고 좌우의 움직임을 강화시킨 우리에게 특별 불기짝 즉 옥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드 블로우에 최적화된 그런 스윙에 걸맞는 클럽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리뷰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클럽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200m만 나가면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200이 또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200이 나가면 200 이걸로 240도 실려. 이건 240이 안 나간다니까요. 왜냐면 볼이 너무 많이 떠요. 볼이 제가 진짜 또 한번 세게 쳐보면 너무 많이 떠요. 너무 많이 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정도 힘으로 때리면 그나마 지금 들어오고 잘 나와서 한 250 좋아. 250 나갔는데 이 정도 파워였으면 그때 G3 플래티넘 3는 267이 5쳤잖아요. 그만큼 버텨주는 어찌 보면 G3 플래티넘 3가 좀 더 강한 샤프트라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요 영역대에서는 이 녀석의 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 샤프트의 특성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G3 실버 2020 버전의 우드 계열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언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이언을 또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압니다. 저는 굉장히 이 젊은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중장년층의 회원분들이 오셔서 레슨을 받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골프를 쉽게 칠 수 있어요. 옥 선생이 지금 그라파이트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저는 스틸 단단하고 몸도 이만해가지고 그런데 부드러운 샤프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G3 실버 아이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옥스윙몰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